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말이 돼가면서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진즉 출시가 된 모델들이겠지만 버즈비의 속속 새로운 이펙터들이 그렇죠. 입고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스탠다드에서 하이엔드급 이펙터 말고 진짜 끝판왕들 있잖아요. 네. 끝판왕들 중에서 이런 멀티 계열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 진짜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끝판왕들이 브랜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븐타이드에서 H90 하모나이저를 새로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데모로 받은 현재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데모로 받은 친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 계정을 만들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락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다음번 저희가 5번에는 프리셋만 들려드릴 거거든요. 다음번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할 때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네. 사용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븐타이드의 H90 하모나이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븐타이드의 신작 H90 하모나이저는 플레이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직관적인 UI, 62개의 이펙트 알고리즘 및 다양한 용도로 설계된 수백 개의 프로그램 조합으로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H90 하모나이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펙트 프로세서인 이븐타이드의 플래그십 H9000 하모나이저에서 파생된 최신 ARM 기반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합니다. H9 Max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리버브, 딜레이, 모듈 및 피치 시프팅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0개의 새롭고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H90 하모나이저 맛보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H90 하모나이저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 중 일부를 들어보고 그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걸 봤고 네. 저도 소리만 좀 들어봤고 매뉴얼을 조금 보긴 했는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습득이 다 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랑 저희랑 같은 수준에서 사운드만 듣고 평가하는 시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셋들을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클린 앰비언트.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조금만 더 들어보고 다음은 베드룸 바이브.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먼저 설명드리면 해외에서는 이 H90이 네. 드디어 이븐타이드가 완성형 플로보드형 페달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븐타이드 이펙터들의 사운드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에, 진짜로 이 끝에 다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제가 이 이븐타이드의 제품들을 만나봤을 때는 이전에 타임팩터를 포함해서 네. 대부분의 이펙터들이 무대 친화적이지는 않았어요. 쓰면서 분명히 무대에서 완전히 이거를 꿰차고 있는 연주자들이 아닌 이상은 한두 번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UI 자체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폭 개선이 되어 있고 액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굉장히 극찬을 네.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대에서 연주하시는 연주자들을 위해서 제작된 설계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무대에서 멋진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프리셋을 좀 올려볼 거고요. 읽기 편하고, 읽기 편하고, 뭔가 조금 특색 있는 사운드일 것 같은 거에서 멈춰서 사운드 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wide and clean. 네. 그러네요. 다음 어웨이큰. 이 제가 중간에 얘기를 하자면 은총 씨가 진짜로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이 무드를 너무 잘 읽는 게 한번 딱 치고 나서 그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연주를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편이니까 다행이지. 다른 업체에서 리뷰를 찍고 있다. 아, 그러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아유, 생각을 아닙니다. 가져봅니다. 자, 트위스트 에코. 정말 두 가지 사운드 연구. 갖고는 뭐할 말이 네. 없죠, 사실. 오, 뭐 신기해요, 지금. 네. 이렇게 치면 뭐 오르간 효과를 좀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이 네. 오르간을 듣는 듯한 느낌도 연출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리뷰를 이어나갈 때는 네. 더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이 프리셋 내부로 들어가서 파라미터 값들도 만져가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리뷰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들어가는 사운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하는 팀들은 최고의 팀들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하드웨어로 이거를 옮기고 UI를 설계하는 팀들이 이번에 이벤트에 대해서 단체로 한번 기합을 받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정말 완성형 H90이 하모나이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굉장히 읽기도 편해졌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프리셋만 올리면서 사용을 해봤지만 이 액정도 커지면서 이 굉장히 보기가 편해졌어요. 신인성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서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븐타이드의 숙제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시간대 때 이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그리고 이제 그 편의성을 함께 잡지 못했던 그쵸. 어떤 그 부분을 좀 약간 간과했던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런 스타일을 좀 피해가면서 디자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그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이 똑같은 하드웨어 생태계라도 어떻게 밟고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이 몇 개 없는 버튼으로 돌려서 유저한테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를 거라는 거를 자기네들끼리는 많이 고민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머도 굉장히 훌륭한 페달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사운드급에서 H9이라든가 뭐 메리스라든가 이런 데를 과연 비빌 수 있느냐 사실 소리로만 봤을 때는 좀 급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물론 너무나 훌륭한 페달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좋은 회사가 놓치는 것들 바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말로 진짜 좀 완성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번에 메리스에서도 맞습니다. LBX가 완성형 나왔었고 페달이 나왔고 이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저희가 다음 리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정말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 H9을 포함한 모든 이븐타이드의 이런 멀티형 이펙터들이 데스크에서는 굉장히 편했어요.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조작하면서 녹음을 한다든지 사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지만 실제로 무대로 올라갔을 때 기타리스트들이 손은 기타를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발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깨면서 더 많은 알고리즘과 더 많은 이펙터를 내장을 해서 정말로 이 플루어 모드의 끝판왕으로 출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좀 더 조작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에 깊게 들어가서 사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곧 촬영해서 방영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